자, 오평균과 표본평균입니다. 맞니? 자, 금방 1강 내에 얘기할 때 모평균과 표본평균을 내가 잠깐 꺼냈어요. 말할 때 맞지? 모평균은 뭐냐면 모집단에서 내가 어떤 걸 조사한다는 전체 집단, 맞지? 이 전체 내용 안에서 얘기하는 거죠.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X라 할 때 그 X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보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균이라고 지금 흔히 얘기했지만 이제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됐어요? 내가 어려운 건 없죠? 모집단에서 뽑아낸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였다. 됐어요? 그러면 자, 5번에 모집단에서 크기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반에 지금 12명이 앉아있어. 맞지? 12명 중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12명의 몸무게를 평균으로 구하겠다. 근데 이게 힘든 거지. 맞지? 그래서 크기가 4인 표본을 뽑아서 내가 대충 진정하겠다는 거야. 맞니? 그래서 요렇게 4명을 뽑아서 몸무게를 쟀더니 평균이 100kg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 4명, 요렇게 4명을 평균을 100이면 나머지 애들로 대략적으로 평균이 얼마일 거다? 100일 거다라고 추측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오차가 심하겠죠. 맞니? 그럼 다시 봐. 그러면 내가 요렇게 4명도 되지만 그 뒤에랑 중간에 포함해서 요렇게 4명도 되죠. 맞니? 또 요렇게 4명도 되죠. 이렇게 4명도 되고 이렇게 4명, 이렇게 4명 대각선도 되고 막 4명 경우가 많이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 표본을 4로 만들었을 때 4명을 뽑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쫙 나올 거란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각각 그놈들의 평균인 거죠. 그 애들의 평균을 구하고 요놈의 평균을 구하고 요놈의 평균을 구하고 요놈의 평균을 구하고 또 요렇게도 평균 구하고 요렇게도 평균 구하고 요렇게 구해서 평균 구하고 그러면 각각 그 표본들의 평균이 다 생길 거 아니야. 맞죠? 맞지? 그럼 다음에 그놈들 평균을 또 평균을 구합니다. 자, 뭐 그런 식으로 언급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일단은 내가 얘기한 거 더 나갔는데 표본을 뽑아서 그놈들의 평균을 구한 게 뭐다? 표본 평균이에요. 내가 얘기한 건 딱 요거는 뭐냐면 4조 이게. 요렇게 4명 뽑아서 평균 구한 거야 그냥. 맞죠? 그러면 뭐 표본 분산은 뭐야? 요 4명, 내가 4명을 가정했다. 1, 2, 3, 4, 4명을 가정했으면 이 4명에 대한 분산을 구하고 있는 거죠. 뽑아낸 4명에 대한 분산만 구하고 있다고. 전체 분산이 아니야. 맞지? 뽑아낸 4명에 대한 뭘 구한다? 표준 편차죠. 근데 내가 금방 얘기해 뭐했어? 뽑아낸 4명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오차가 심해 안 심해? 심하지.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요렇게 4명도 하지만 요렇게 4명도 구하고 요렇게 4명도 구하고 요렇게 4명도 되고 요렇게 4명도 되고 다 구한다. 맞지? 맞아요. 요런 식으로 다 구한다고 집중해라. 자, 그럴 때 그놈들 평균, 표본 평균이죠. 그놈들의 평균을 집중 좀 하라니까요. 그놈들의 평균을 또 평균으로 구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불러요. 헷갈리지 마. 표본 평균이랑 표본 평균의 평균은 달라요. 알겠니? 내가 지금 일부러 예로 들어준 거야. 나중에 돼서 쌤,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이 무슨 차이인데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 표본 평균은 내가 4명을 뽑았으면 크기가 4로 뽑았으면 그 4명에 대한 평균일 뿐이고. 맞지?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냐면 크기가 4인 게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도 구하고 여기 4명 이렇게 다 구한 것들 평균 다 구하고 그 평균들의 평균을 다시 구한 거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러면 표본 분산의 평균도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죠? 내가 요 4명의 분산을 구하고 요 4명의 분산을 구하고 다 분산을 구한 다음에 그 분산의 평균을 구하면 되지. 맞죠? 표면 표준 편차의 분산도 구할 수 있죠. 아니 미안, 평균도 구할 수 있죠. 당연히 분산도 구할 수 있고 표준 편차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는 거는 뭐다? 자, 표면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분산만 구합니다. 표본 분산의 평균은 안 씁니까? 안 씁니다. 고등학교 과정 안에서 표본 분산의 분산도 안 씁니다.
표본 분산에 표준 편차도 안 써요. 알겠니? 자, 다시. 표본 표준 편차에 평균도 안 쓰고 다 안 쓴다. 우리는 뭘로 정리한다? 파고드 가는 거는 여기에서 뭘 가나진다. 평균을 또 구하고 분산도 또 구하고 표준 편차도 또 구한다 이 말이야. 얘들에 대한 내용은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은 고등학교 과정 안에서 안 써요.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요런 식으로 나온다. 됐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쌤이 매년 수업하지만 매년 발음이 좀 안 좋거든요. 이게 표본 표본 뭐 가지게 이런데 근데 오늘은 그래도 오늘 좀 괜찮았어. 자 옵니다. 일단 표본 분산은 모분산과 달리 편차의 제곱을 n-1로 나눈 것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모분산과의 오차를 줄이게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몰라도 된다. 알겠어요?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 됐니? 나중에 가서 이거에 막 꼬여가지고 하지 말고. 됐니?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표본 평균 자체에서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구한다 했잖아.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모평균이 m이야. 모평균은 뭐예요? 모집단에서의 평균입니다. 그 모집단의 일부를 뽑은 걸 보고 표본이라고 부르죠. 맞지? 그 표본들의 평균이 표본 평균. 맞지? 그것들 다 뽑아놓은 것들의 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야. 그럼 모평균 m이고 모표준 편차라는 시그마야. 모집단에서 크기가 얼마로 뽑아내버렸어? n으로 뽑아내버렸어. 맞지? 맞니? 자, 이때 알아야 될 거. 평균은요. 자, 흔히 얘기하는 우리 평균, 모집단에서의 평균, 모평균은 일반적으로 그냥 이 x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적었던 방법으로 기댈까? 됐죠? 근데 이 모집단에서 얼마만 크기가 얼마인 애로 뽑아서 표본을 구한 다음에 정의한 얘는 뭐라 한다? 이 x바라고. 그럼 x바가 뭔데? 표본에 대한 내용이죠. 이해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그냥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평균은 같아요. 알겠니? 알겠어요? 왜요? 묻지마. 어차피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지금 못 구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이거를 안 나온다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얘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평균과 표본평균의 평균은 같을 거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뭐는 요거 뭔데? V 분산이가 분산은 우리가 알고 있던 분산의 n으로 나눠주면 돼. n이 뭐야? 표본의 크기. 알겠어요? 외우셔야 된다고요. 모집단의 분산이 36이었어. 알겠나? 근데 크기가 4인 n으로 뽑아서 얘들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했어.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4분의 36이 된다고. 표준 편차는 당연히 여기에 루트 씌운 거니까 분모에 루트가 생긴 것 뿐입니다. 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를 때 표본 평균의 평균은 표면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건 당연히 똑같이 성립합니다. 알겠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따른다라는 거는 지금 너가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됐죠? 그냥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그냥 1번은 몰라도 상관없어. 얘가 정규분포 되면 얘도 정규분포 된다야. 어차피 우리 정규분포 아닌 걸 배운 거 있나? 없잖아. 정규분포로 풀어야지. 표준화 시켜서. 맞지? 그 다음 n이 충분히 크면 x바는 근사적으로 얘를 따른다. 그러니까 아까하고 마찬가지야. 정규분포가 아니더라도 우리 아까 배울 때는 이항분포라고 언급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규분포가 아니더라도 시행의 수가 또는 우리가 표본이 크기가 충분히 크면 30 이상 일반적인 크면 뭘로 나온다? 정규분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됩니까? 뭐 밑에는 30 이상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됐어? 문제 한번 봅시다. 모집단의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대요. 자, 문제는 자료가 쭉 나와야 되는데 자료가 안 나오니까 힘든 거죠. 맞죠? 자료가 쭉 안 나와서 힘들어. 일단은 얘를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거 한번 봅시다.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죠. EX를 보고 우리는 보통 M이라고 둡니다. 맞죠? 맞나? VX를 보고 우리는 보통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하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 X를 보고 우리는 근데 보통 그냥 시그마라고 하죠? 맞죠? 자, 근데 여기에서 표본을 얼마 뽑아버렸어? 표본의 크기가 표본의 크기 그러니까 크기가 N으로 내가 뽑았다 맞지? 맞아요? 4명만 뽑았다 이 말이야 아까 얘기했던 N명 뽑았다 이 말이야 자 N개를 뽑았을 때의 뭐는 X바가 된다 했다 표본에 대해서는 맞지? 얘는 평균은 뭐하다? 일치합니다 아까 했어요 그 다음에 분산은요 뭔데요? M분의였어 맞지? 근데 N분의 시그마 제곱인데 시그마 제곱이 VX니까 내가 이거는 VX로 적어도 되죠? 그러니까 VX 원래 있는 분산만 알아도 구할 수 있어요 얘를 가지고 내가 새로운 표를 만들 게 아니고 당연히 얘는 표준편차는 어떻게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되겠죠? 맞아요? 정리합니다 그럼 얘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만 구하면 맞지? 표본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도 구할 수 있다 맞지? 자 구합시다 EX 어떻게 구해요? 요거는 우리 어디서 배웠죠? 이거 지금 어디서 배웠어? 확률 분포표가 이거 어디서 나온 건데요? 이상 확률 변수에서 나왔던 겁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네. 자 정리한다 평균 얼마인데요? 4분의 지금 이 평균 뭐하면 다 뽑죠 이것도 완전 기초죠 곱하면 얼만데요? 곱하면 얼만데요? 4죠 이거 4분의 2니까요 맞아요 내가 그래서 분모를 통분시켜 놓은 상태로 정리하라 했어 약분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곱하면요? 4하면 얼마돼요? 2 됩니까? 맞죠? 자 분산 구하려고 하면 자 다시 한 번만 더 합시다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었어요 기억납니까? 네 자 그러면 제곱의 평균도 구해야 되나요? 자 제곱의 평균 어떻게 구해요? 4분의 얘 제곱하고 곱하면 뭐야? 1 제곱하고 곱하면 8 그 다음은? 9 얼마 나와요? 10 4분의 18 나옵니까? 2분의 9인가요? 네 그럼 이걸로 통해서 분산 구할 수 있죠? 네 분산 구하려고 하면 무조건 얘 구해야 된다 했다 알겠니?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한 거를 제곱한 거 빼면 되죠? 네. 자, 제곱의 평균이 2분의 9입니까? 네. 평균의 제곱은 4인가요? 네. 2제곱이니까요. 그럼 얼마나 2분의 1 나오나? 네. 맞죠? 이해됩니까? 문제에서 평균과 분산만 구하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차피 표준편차는 루트만 씌우면 되잖아, 맞지? 자, 이럴 때 내가 이걸 통해서 아는 거 이 X바는 그냥 2라고요. 왜? 평균은 똑같다고. 맞죠? 분산. 여기서 말하는 VX바는요, 원래 있던 분산에다가 표본의 크기로 나눠줘야 된다고, N으로. 근데 내가 표본의 크기가 얼마야? 4잖아. 맞죠? 그럼 4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얘 밑에 분모에 4가 깔려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풀면 얼마 나온다? 8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봅니다.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150, 평균이 평균은 5,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일단 어차피 정규분포에서 정규분포는 다 넘어갈 수 있다 했어. 아까 맞지? 자, X는 따릅니다. 정규분포를 평균이 얼마? 150. 150. 표준편차 얼마? 5. 5니까 5 제곱으로 적어야 되나? 네. 맞지? 자, 이 중에서 내가 표본을 얼마 뽑아버려? 100개를 뽑아서 정리하는 거지. 자, 그럼 X바로 바뀝니까, 얘가? 네. X바로 바뀝니다, 맞죠? X바는 따릅니다, 정규분포를. 어차피 평균은 우리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리고 분산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어요? 분산을 그대로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되지. 그럼 여기서는 뭐가 돼요? 100분의 5의 제곱이 되나? 네. 이거 10분의 5 전체 제곱인가요? 그럼 얘는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적어대요 네. 내가 이렇게 적어주는 이유가 뭐야 표준편차의 제곱으로 나타내줘라는 거였어
헷갈리지 말고. 됩니까? 네. 자, 이거 알면 끝났어요. 이제 X바의 내용 나왔잖아. 아까 우리 풀었던 표준화와 똑같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돼있어? 149, 151 사이지. 맞아? 네. 자, 변량 얼만데요? 149입니까? 네. 평균 150이었나? 네. 자, X바니까 이걸로 보고 가야 되잖아. 평균 변수 얼만데요? 2분의 1이죠? 네. 맞나? 네. 그 다음에는요, 151 빼기 152가? 네. 그리고 2분의 1로 나누면 돼요. 네. 자, 정리합니다. 분자 얼만데? 마이너스 1. 번분수 되니까 마이너스 2 됩니까, 이거? 네. 그러면 오른쪽은 2가 되나요? 네.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확률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정규분포 곡선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여기 여기잖아. 네. 그럼 마이너스 2, 여기 2. 지금 이 부분 넓이 구하라는 거지. 네. 근데 0부터 2까지의 넓이는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근데 0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없지만 0부터 2까지의 넓이와 같을 거라는 것도 알거든, 대칭성 때문에. 그럼 얘는 실제로 0.477이가 몇 번? 두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둘 다 0.477이니까. 이해됩니까? 네. 이해돼요? 계산하면 얼마예요? 0.9544. 이해되겠어? 네. 됐니? 그 다음 봅니다.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는 평균이 18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러돼 있나? 네. 똑같이 따라갑니다. 자, X는 어떻게 돼요? X는 평균이 얼만데? 18. 이거 짐의 무게야, X는? 네. 짐의 무게는 이라고 나왔잖아, 맞지? 확률 변수가 짐의 무게입니다. 자, X는 18. 평균이 18이고요, 표준 편차는 4입니다. 네. 맞죠? 자, 근데 내가 N명을 이미 추출해버렸네. 그럼 X바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분산은 어떻게 한다? 바뀐다. N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대로 N으로 나왔으니까 N분의 4의 제곱이잖아. 맞지? 이거 전체의 제곱으로 바꾸려면 루트 N분의 4의 제곱이죠. 표준편차가 4였으니까.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네. 자,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이때 문제에서 이렇게 했네. P, X바가 얼마 이상? 17 이상 얼마 이하? 19 이하의 확률을 구했더니 얼마 나왔다? 0.8664가 나왔다. 왜 확률을 줘버렸지? 네. 그 대신 N을 구하라는 거야. 자, 정리합니다. 얘 바꿀게요. P, 17 마이너스 평균 얼마? 18을 뭘로 나누는 거죠? 4. 표준 편차가 얼만데요? 루트 n분의 4. 4죠? 맞니? 네. 자, 얘는 뭘로 바뀌어요, 그 대신에? z로 바뀌죠. 얘는 19 마이너스 18. 18을 루트 n분의 4로 나누는 겁니까? 네. 이해되고 있어? 네. 자, 계속 갑니다. 얘는 분자 마이너스 1이지. 네. 이거 번분수 쓰면 얼마 돼?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 됩니까? 네. 얘는 그냥 플러스 4분의 루트 네. n입니까? 네. 자, 이거의 확률이잖아, 지금. 네. 맞지? 자, 그러면, 자, 보니까 얘와 얘가 지금 절대값이 같잖아. 그러면 이놈의 지금 요거의 정규분포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올 텐데, 얘가 센터가 0이면 실제로 요게 마이너스 루트 n분의 4라면 요거하고 길이가 똑같은 요 지점, 맞죠? 요거는 루트 n분의 4가 될 거다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요 넓이와 요 넓이는 뭐가 될 거다? 같다라는 거잖아. 근데 요 똑같은 두 넓이, 절대값이 같으니까 0부터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넓이는 같겠지만, 그 넓이 두 개 합해놓은 게 0.8664란 말은, 요거 하나의 넓이를 얼마 된다? 이거 2로 나누면 되죠? 4, 3, 3이가 된다는 말인데, 이 4, 3, 3이가 책에 나와버려요. 뭐라고? 1.5일 때라고. 그럼 얘가 1.5일 때 433이니까 요놈 자체가 얼마 돼? 1.5가 되겠지.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1.5겠죠. 맞지? 그럼 정리합시다. 루트 n분의 4는 2분의 3입니까? 맞아요? 이해 하나? 곱하면 얼마 돼요? 8은 3루트 n이가? 돼요? 뭐 이러면 이상한데 이거. 루트 n분의 4 맞니? 네. 어? 루트 n분의 4가 아니고 본문수 쓰면 4분의잖아.
4분의 점. 내가 왜 이래 적었나? 4분의 점이야? 네. 쌤, 요까지 다 똑바로 적어놨어요. 적을 때 요거 보고 적었나보다. 두 번째 거 보고. 자, 요거 4,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이가? 네. 얘는 플러스 4분의 루트 n이가? 네. 그럼 얘도? 4분의 루트 n이 1.5입니까? 네. 그럼 루트 n 얼마 돼야? 6인가요? 네. 그럼 n 얼마 돼야? 36인가? 네. 따라서 표본이 얼마다? 표본의 크기가? 얼마다? 36이다라는 겁니다. 되겠어요? 네. 이해됩니까?